자,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빠뜨리지 말아야 할게 하나 있죠. 여기서 이게 딱 멈추려고 얘를 했잖아요. 얘를 할때꼭 여기다 return을 써주세요. return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콘솔 점. 자, 하이, 이렇게 됐죠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, 자, DB, 저는 한번 초기화를 한번 할게요. 네, 자, why is saying 1은 잘 나와요. 4 하면은 없죠. 그런데 자, 여기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하이가 실력되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이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? 여기서 출력되고 이 밑에까지 다 실행됐다는 거죠. 여기서는 리턴을 해주세요. 리턴하면 함수가 끝납니다. 이거를 한번 해주세요. 네. 됐습니다.